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의 유년기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생애일편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한동훈의 검사 시절 2001년부터 2015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생애일편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리즈로 제작되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연속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01년 5월 1일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초임 발령을 받았는데요. 이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한동훈의 아버지도 검사가 되었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고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서울지방검찰청 초임 발령이라는 대한민국 검사로서 커리어 패스의 최고의 첫 단추를 끼운 이후 줄곧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게 되는데 평검사 때 경향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좌천당한 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줄곧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강남 8학군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소년 등과 미국 유학 최고 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쌓게 됩니다. 2001년 초임 부서는 서울지검의 신설부서인 형사구부였고 금융과 증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경제특수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각종 게이트 등 금융비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때 신설된 부서인데요. 처음에 임관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바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2003년 1월 서울지검 형사구부에 재직 중 SK그룹의 부당 내부자 거래, 분식회계 사건을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의 실력과 존재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사건 수사 중 2월 20일 단행된 인사조치로 천안지청으로 전보되었지만 2003년 3월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 부당 거래로 80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이명 거래를 지시한 혐의를 밝혀내고 최 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당시 SK 임원들은 최 회장의 개입을 끝까지 부인했지만 신속한 압수수색과 분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완벽하고 짜임새 있는 증거를 제시해 SK와 최 회장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 사건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검사실은 피고발인 대상의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회계 담당자들만 불러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김 회장의 소환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면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즉 평검사의 신분으로 재계 이름난 회장님 두 분을 동시에 수사했던 것인데 이때 한동훈의 나이는 만 29세에 불과했습니다. 한동훈이 속한 형사구부는 일약스타 부서 드림팀으로 떠올랐고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형사구부를 배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정도였습니다. 2003년 11월 초 안대희 검사장을 필두로 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한민국판만이 풀리테 깨끗한 손을 선언하며 기존의 비자금 수사를 확대하여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에 착수했는데 한동훈 또한 SK그룹 부당 내부 거래 사건을 함께 맡아 수사했던 당시 이인규 전 서울지검 형사구부장과 함께 수사팀에 편성되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의 신분으로 기업회계 등에 대한 분석 작업과 기업체 수사를 전담하게 됐습니다. 재계를 향한 강도 높은 수사를 마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에 이번에는 정재계를 동시에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역대 최강이라 불리던 15명의 드림팀에서 한동훈은 사시 37회로 최연소에 해당했는데 당시 수사팀의 일원은 막내인 한동훈이 유독 일을 잘해 수사팀을 이끌던 이인규 전 대검중앙수사부장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예의 바르면서 브라이트한 후배라 모두가 아꼈다고 말했는데 그 덕에 한동훈은 검찰 내중요 부서에 자주 불려다녔는데 이에 대해 동기들 역시 본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여기고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며 이때부터 윤석열과의 인연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04년 3월 8일 4개월여간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실상 일단락됐는데요.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은 여야 정치권을 수개월 동안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으며 검찰발 정계 개편이라는 신조어를 남겼고 검찰 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으며 한동훈은 이때부터 한번 손을 댄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 독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약 2년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 과정을 이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형사사법상 주요 제도의 운용에 대한 검토 우리 실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는데 이 논문은 미국 사법 시스템 선진화를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순정은 미국 유학 가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포 판검사들 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당시만 해도 미국 법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실제 운용 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증거법에 대해 소개를 잘 담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동훈 본인이 실제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했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홍경식 법무연수원장이 논문을 극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논문을 2022년 4월 표절 분석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 0%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논문 표절률이 0%라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며 이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6년 3월 미국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대차그룹 비자금 수사와 외환은행 론스타 부실 매각 사건을 맡게 되었고 대검 중수부가 글로벌 기업이자 국내 재계 순위 2위인 현대차그룹과 세계적 펀드인 론스타를 향해 칼을 빼든 메가톤급 수사였습니다. 이번 수사팀에도 대선 자금 수사를 함께했던 윤석열 검사가 포함됐고 한동훈은 정 회장이 자금을 해외 펀드를 통해 우회 지원하고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2006년 4월 138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3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2007년 2월 15일 법무부의 정기 인사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부산지검으로 전보되었으며 경향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으로 온 것이지만 수도권을 떠나 있을 동안에도 그의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7년 가을 부산지검 특수부 수석검사로 재직 중에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의 재개발 비리 수사를 맡아 10월 18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구속 수감했으며 이 과정에서 더 윗선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곧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한동훈은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직을 걸고 세정 최고 책임자인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한 인사이기에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었는데 한동훈은 후배 검사들에게 검찰 수사는 세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름을 가리고 봐도 기름기를 빼고 봐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여러 번 밝혔다고 합니다. 전자는 세 줄로 간단하게 요약될 만큼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진영 논리나 시대적 요구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소구되는 상식적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좌고우면 없이 돌진하는 한동훈의 수사 성향을 두고 대검 연구관이었던 윤석열이 넌 늘 수사를 유도리 융통성 없이 독립운동하듯이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지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 정군표 당시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으며 혐의가 입증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으며 현재 부산지검에는 한동훈이 직접 썼던 관련 공소장 원본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2009년 1월 28일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2009년 8월 25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전보된 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역임도 했고 2011년 8월 29일 하반기 인사로 법무부 검찰과로 돌아와 2013년 4월 18일 기소 중 1등이 가는 보직으로 일컬어지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등한 요직인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전보돼 법무행정을 익혀나갔습니다. 이직을 역임한 검사는 대부분 고위직에 진급했습니다. 2015년 2월 17일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의 초대부장으로 발령됐으며 묵직한 사건들의 수사를 도맡아
거학척결의 최정예 부대로 여겨졌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후 대형 특별수사의 지휘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신 맡게 되었고, 그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설돼 기업갑을 관계나 불공정거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은 부장을 맡기 전부터 이미 몇몇 혐의가 불거진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다. 검찰이 기업 수사 확대를 전면으로 내놓고 잔뼈가 굵은 한동훈을 수사 최일선에 복귀시키면서 제게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한동훈의 공정거래조사부는 곧바로 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게 하기 위해 입찰 가격을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SK건설과 회사 돈 횡령 혹은 비자금 의혹으로 신세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동부그룹, 동국제강 등 여러 기업의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그러던 중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 약 천만 달러를 미국으로 빼돌리고 그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 관세청 조사 결과와 그동안 내사에 온 내용을 합쳐 수사를 벌였습니다. 4월 24일에 청구했던 사전 영장 청구가 4월 28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자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말이 생길까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곧바로 치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단 사흘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히 분석한 것으로 전해지며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의 치밀한 업무 스타일로 맡은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하다는 평가가 더해져 독종이란 별명을 얻었고, 결국 5월 7일 장세주 회장을 구속시켰습니다. 2015년 6월 16일 동국제강에 이어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패션기업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박 회장의 탈세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박 회장의 자택과 본사, 계열사를 압수수색했고,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13일 세금 탈루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시켰으며, 이후로도 한동훈 부장검사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쉴 틈 없이 수사와 업무에 매진했습니다. 검사 초반부터 향후 검찰총장감이라는 평가를 종종 받아왔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된 2015년부터 검사 한동훈은 검찰 내에서 천재 소리를 들을 만큼 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으며, 부장검사가 되면서 평검사 시절 최태원 SK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전군표 국세청장 등 쟁쟁한 인물들을 수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팀들과 함께 개발하고 쌓아온 첨단수사기법을 검찰에 전파시켰습니다. 이러한 첨단수사기법은 주식코인 등 금융사기, 온라인 범죄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갈수록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동안 형사와 권력비리, 공안 등을 주력으로 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주류를 이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 관련 사건과 부패 및 비리 수사에 능통하고 영어까지 잘하는 한동훈 같은 케이스가 검찰 내부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반면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는 등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기업인이 대한민국 사회를 여기까지 발전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깊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자유시장 경쟁은 공정한 룰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